오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 오늘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유신입니다. 이 회사는 도로, 공항, 철도, 감리 등의 사업을 하는 건설업체이고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영업이익을 이미 뛰어넘은 만큼 하반기 실적도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과 함께 대표적인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죠. 네옴시티는 사우디 정부가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사우디 2030의 일환인데요. 뭐 북부 타부크 지역을 도시를 짓는 것으로 아부다비보다 더 큰 도시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옴 프로젝트는 발표 당시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 약 650조 원으로 계획이 됐지만은 네옴시티의 핵심 사업인 더라인 건설만 하더라도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실질적으로 더 큰 금액이 들어가리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첨단 산업 중심 도시와 친환경 관광 도시는 물론 항만, 국제항공, 국제공항 등으로 구성이 되며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에 유신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더라인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더라인 프로젝트는 상업 주거 지구를 말하는데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유리벽 구조물 안에 인구 900만 명, 이 사람들의 일직선의 주거 형태를 이룬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상에는 자동차 대신에 시민과 보행로를 위한 녹지가 조성이 되고요. 지하에는 고속철도와 인프라를 위한 두 개의 다른 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유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한미글로벌과 더라인 프로젝트의 총 28km 길이 고속 화물철도 서비스를 위한 터널을 뚫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초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춰서 정부도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이 지원하고 팀코리아 전략을 앞세워서 대규모 해외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역량을 결집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및 법률, 세무, 금융 컨설팅 등의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더라인 프로젝트에 이어 네옴시티의 수주도 가능성이 높은 유신의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걸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47,600원 고가에서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이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지선은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 상승 이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 33,500원 잡고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이 도로와 공항, 철도 사업을 건설하는 이 유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투자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